안녕하세요. 장사 건프로입니다.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가게는 항상 변화해야 된다 라는 주제입니다. 지금 가게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물론 수익도 뭐 많이 잘 나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장사가 안 되는 분들도 계실 텐데 내가 운영한 가게라면 그게 프랜차이즈든 개인점이든 뭐 상관없이 항상 변화를 해야 됩니다. 그 변화라는 게 뭐 가게 외관의 변화도 있을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가게 내부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요. 그 변화라는 종류가 많은데 우선은 단골들 때문에 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. 말에 좀 어폐가 있을 수 있겠죠. 단골들은 우리 집이 지금의 우리 집이 좋아서 자주 오시는 건데 왜 변화를 해야 될까? 그런데 거기에 좀 오판이 있어요. 영원한 단골은 없습니다. 아마 가게를 오래 하신 분들은 제 말에 동감을 하실 거예요. 영원한 단골은 없어요. 언젠가는 그분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. 그런데 그게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게가 계속 조금씩 변화하는, 그러니까 가게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메뉴도 조금씩 바꾸고 추가하거나 빼거나 잘 안 나가는 메뉴들을 빼거나 아니면 좋은 신메뉴를 추가하거나 아니면 가게 외관의 어떤 분위기라든지 계절에 따른 분위기, 시국에 따른 분위기, 그 다음에 외식 산업 변화에 따른 분위기,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변화를 해야지 단골들도 그런 것에 흥미를 좀 느낍니다. 계속 오시다가 안 오시는 분들도 나중에는 한번 오시게 돼 있어요. 계속 변화를 했던 가게라면, 아, 이 가게는 내가 조금 지루해서 안 갔는데, 너무 자주 가서 안 갔는데 자꾸 변화를 했던 가게니까 뭐 새로운 메뉴가 나왔나 가볼까? 아니면 어떤 게 변화했는지 가볼까? 뭐 이런 식으로 오게 돼 있어요. 그리고 가게가 계속 변화해야 된다는 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그 지나가는 손님들도 가게 외부에 적혀있는 어떤 현수막이라든지 배너 같은 거를 보잖아요. 걸어다니는 손님이나 차를 타고 가시는 손님이나 가게 이렇게 외관을 보거든요. 그리고 같은 어떤 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많이 눈여겨보게 됩니다. 같은 업종이 아닐지라도 경쟁 상대가 아니더라도 항상 보게 돼 있어요. 가게 하시는 분들은 궁금하거든요. 아, 이 집이 어떤 거를 주메뉴로 하고 있나, 어떤 광고를 하고 있나 이렇게 보게 돼 있어요. 근데 그런 거를 항상 변화를 주고 현수막도 주기적으로 바꿔주고 배너도 바꿔주고 계절에 따라서 어떤 메뉴를 조금 부각시키고 또 어떤 메뉴 들여놨다가 나중에 또 내거나 이런 것들을 하셔야지 그런 분들이 아, 이 가게는 계속 가게 열정을 쏟고 있구나,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인지하게 되고 다음에 어떤 그 특정한 메뉴가 생각났을 때 그 집에 가게 돼 있어요. 자영업 하시는 분들끼리도 다 식당에 가거든요. 내가 초호탕집을 하면 순대국밥이 먹고 싶을 때가 있을 거고 또 순대국밥집 하시다 보면 해장국이 먹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. 뼈다귀 해장국이.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자들도 똑같은 손님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이렇게 더 많이 눈여겨보게 됩니다. 예, 뭐 풍선 간판이라든지 뭐 배너라든지 이런 것들요.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변화를 주시는 것에 조금 신경을 써라. 예,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렇다고 해서 너무 큰 변화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시면 안 됩니다. 뭐 가게 메뉴를 아예 갈아엎는다든지 아니면 난 냉면집인데 갑자기 뼈다귀 해장국 신메뉴를 드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다들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냉면집이면 냉면 외에 뭐 다른 뭐 밀면이나 뭐 이런 것들은 같이 곁들이셔도 되죠. 그 대신 맛이 있어야겠죠. 뭐 TV에 만약에 밀면이 유행하고 있다 그러면은 밀면 하셔도 됩니다. 냉면 하시던 분들은 밀면 금방 하실 수 있거든요.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게 변화를 하실 때 억지로 하시면 안 돼요. 내가 꼭 이걸 꼭 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거는 하시면 안 되고 확신이 드는 것만 하세요. 확신이 드는 것만. 그 가게 오너로서 내가 확신이 든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하시면 돼요. 가게마다 뭐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를 좀 들 순 없지만 예를 들어 술집 같은 경우에는 스페셜 주류 같은 거를 하나씩 이렇게 판매하시면 좋습니다. 변화를, 그것도 하나의 변화거든요. 소주, 맥주 이런 것만 팔지 마시고 뭐 세계 맥주 뭐 한 종류를 하나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이미 세계 맥주가 있으시면 뭐 TV 한참 유행했던 뭐
뭐 하이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한번 판매해 보시던든지 사와 이런 것들을 판매해 보셔도 되고요. 뭐 소맥 요즘에는 소맥을 따로 이제 소맥 그 통이 있거든요. 주류 회사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구비해서 판매해 보신다든지 이벤트성으로 아니면은 뭐 깔라만시를 또 판매해 본다든지 매번 똑같은 소주 맥주 뭐 이런 똑같은 것만 계속 팔다 보면은 좀 지루하거든요. 이제 새로 오신 분들도 뭐 다른 가게랑 좀 비교하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변화에는 주목을 해 주셔야 됩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가게가 항상 변화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. 오늘 만약에 출근하신다면 가게 한번 가보시고 어떤 거를 변화를 시킬 수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. 우리 가게 어떤 게 변화할 수 있을까, 어떤 걸 조금 변화시키면 가게가 조금 더 생동감 넘치게 바뀔까,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고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네, 감사합니다.